당신 항아리를 사온 거야? 뚝배기를 사온 거야? 항아리라고 해서 산 거란 말이에요. 이거 뚝배기인 거에 내 손모가지로 간다. 여러분들은 속초 대표 먹거리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물회와 회국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물회하면 공포 먹거리와 청초포 물회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곳은 이 두 곳 말고 어디를 갈까 갈등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는 속초 항아리 물회와 아는 사람만 안다는 아바이 회국수집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속초 물회 유니버스에서 신흥강자로 불리는 항아리 물회집을 와봤는데요. 이름도 항아리 물회라 왠지 모르게 항아리에 담아져 나오나 검색해보니 항아리는 아니고 사기 그릇에 담겨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왜 이름이 항아리 물회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방문객에 비례 평점도 꽤 높은 편이라 어떤 특별한 맛이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찾아가 봤습니다. 일단 이곳의 물회집들은 대부분 큰 규모로 운영이 돼서 주차장은 꽤 넓게 포지셔닝이 되어져 있는데 미디어 카페와 아바이 순대까지 같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라 자리가 없을 시에 건너편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주차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 입구 쪽 어항에 어떤 생물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오징어가 안 보여. 동해의 명물인 오징어는 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고요. 입구 쪽엔 대기표를 뽑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성수기 때에는 약간의 웨이팅이 있는 인기 맛집인 듯 했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봉포와 청초수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고 전석 입식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지만 웨이팅 하시는 분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뷰였고요. 여름에 이 장소는 밖에 있는 편의점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메뉴는 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곳에 물회를 먹으러 왔기 때문에 항아리 모든 물회와 해삼 전복 모든 물회를 주문해봤는데요. 다른 메뉴들의 가격은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주문을 하자마자 빛의 속도로 물회 두 종류가 나왔는데요. 요즘 비속이라 손님들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 나온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모든 물회의 비주얼을 살펴보자면 가자미, 해삼, 도치, 멍게와 오징어, 작은 종류와 전복 등 여러 가지가 화려하게 플레이팅 되어져 나왔고요. 메뉴는 항아리 물회이지만 항아리에 담겨지지 않고 전복과 해삼이 빠진 일반적인 물회의 비주얼이었습니다. 밑반찬으로는 양념 연두부, 게맛살 콘 샐러드, 파래무침, 콩나물, 우리나라 전통 김치, 소면 네 덩어리. 이건 뭔지 몰랐는데요. 고추 튀긴 거 같은데 튀각처럼. 한번 먹어봐. 버섯 마탕 같은 근데 많이 달진 않아요. 이건 버섯 강정이라고 합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내용물을 보자면 회 크기는 결에 따라 꽤 길게 썰려져 있었고 전복도 의도하신 건지 별 모양이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꽤 많은 양배추와 야채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런 데서 열받는 거예요. 배를 하나 줄 거면. 네. 아니 배가 이렇게 있는 거면. 정말 배가 딱 한 조각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이 철이 아닌 건지 뭔가 봉포와 청초소를 다녀와 보신 분들이라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전어 같냐? 왜? 행님이. 회는 살짝 말라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전복과 해삼은 싱싱했지만 나머지 회들은 찰짐이나 고소함의 풍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냥 식감만 느낄 수 있는 회라 양념이 꼭 섞여야 될 듯하고요. 확실히 육수가 다른 곳과의 차별성이 느껴졌는데요. 봉포에서는 약간 단맛이, 청초소는 매운맛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 데 비해 그 중간 맛의 포지셔닝을 잘 잡으신 듯 하더라고요. 적당히 매콤한 맛과 해장이 되는 듯한 시원한 육수는 회의 식감과 잘 어울려서 감칠맛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울토마토 같지만 체리였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후르츠 칵테일 통조림안의 체리였는데 인스턴트의 임팩트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솔직히 로컬의 느낌이 나지 않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맛은 확실히 있었지만 뭔가 특별하게 인상에 남는 건 없었고 그냥 바닷가 바로 앞이면 와볼 정도? 여기 온 거 어떠세요? 만족합니다. 근데 동해를 올 때 좋진 않겠죠.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감사합니다. 물회 두 개 총 38,000원이 나왔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설악대교 바로 밑에 위치한 아바이 회국수집입니다. 식당 바로 앞엔 가자미와 오징어가 엄청 많이 널려져 있고 건물 외관에서도 로컬의 느낌이 많이 나는 식당이었는데요. 주차 또한 뭐 눈치껏 아무데나 하시면 될 듯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없지만 속초의 정기 휴무일인 화요일을 준수하고 계셨고요. 회국수 이외에도 여러 메뉴들이 있어 일행 중 회를 못 드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메뉴로도 대처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실내 내부는 전부 좌식으로 8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저희는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바이 회국수와 회덮밥을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빗반찬 세팅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뭔가 보리차처럼 생겼지만 놀랍게도 멸치육수, 시금치 장아찌, 무생채, 시금치 무침, 미역 무침 등이 나왔고요. 먼저 하나씩 맛을 보자면 멸치와 디포리를 섞어 만든 육수라는데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이 좋아 가장 인상 깊었고요. 모든 찬들이 손이 안 가는 게 없는 내공 깊은 손맛이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바로 회국수가 나왔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회가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회 종류는 숙성된 가자미 회인 듯한데요. 같이 온 일행은 새꼬시 회를 못 먹는 회린이었는데 이 비주얼을 보고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맛있다. 새꼬시야, 새꼬시. 뼈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 이 놀라운 회국수에는 새꼬시가 들어가 있어 쫄깃한 식감과 동시에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오는 맛이 좋았고, 빨간 초장 양념은 약간의 쫄면과 비빔냉면의 매콤달콤한 중간에 걸쳐져 있는 맛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쫄깃탱탱한 면과 함께 올라오는 새꼬시 회를 입안 가득 씹는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간 일행은 맵거나 뼈가 있는 새꼬시 회를 못 먹는 친구지만 그런대로 잘 먹는 걸 보아하니 웬만큼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드실 수 있을 듯하고요. 왜 들고만 있지? 회덮밥도 먹어보니 개개인적 취향 차이이긴 하겠지만 밥과의 궁합이 국수보다는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드시려면 혼자서 두 개를 시키던가, 아니면 저처럼 회를 못 먹는 일행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다른 메뉴를 시키게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드신 뒤 회를 남겨놓고 공깃밥을 따로 시켜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일거양득, 일타쌍피의 효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어 두 가지 맛을 충분히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어찌됐던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여기는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나요 혹시? 없어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공깃밥 1,000원을 포함해서 총 21,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속초에 한 번쯤은 가본다는 유명 물회집과 현지인들도 많이 방문한다는 아바이 회국수집을 리뷰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간 항아리 물회집은 그냥 여느 물회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느낌이 강했으며 솔직히 맛의 차이를 크게 못 느꼈습니다. 만약 물회집 세 군데가 집 앞에 있다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듯하고요. 아바이 회국수는 가격에 비해 정말 괜찮게 나오는 듯 했고, 만약 집 앞에 있다면 한 달에 3번 정도는 방문할 듯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초에 들르셨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였나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맛집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어디에 써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죠? 아까 전에 제가 고등어는 이렇게, 고등어는 한 번이고 나머지는 계속 깨요 이러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